1m 큰다고 봤을 때 한 평당 매출이 만 원일 경우에 한 200 정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당 2년에 만 원이면 1년에 한 매출이 한 100만 정도 하겠죠. 네.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오장근 대표님께서 상토할 때 퇴비를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반 상토 포대 뒷면을 보게 되면은 넣지 말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장근 대표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상토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보면 퇴비를 섞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라면 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유기물이라든지 부산물이라든지 다른 것들 섞지 말라고 됐어요. 왜냐면 네. 가스생이가 생길 수 있다고. 근데 일반 포트라든지 그리고 일반 화분 같은 경우는 통계성이 불량해가지고 가스생이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트리 화분은 그 통계성 기능성 화분이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가스가 장애가 생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부숙이 됐다면 가스가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네.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화분에다가 퇴비를 섞어서 실제 해본 거거든요. 근데 그 효과는 월등히 좋았습니다. 상토에다가 퇴비를 넣어서 배양토를 만들어 쓰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상토 쓰면 되는 건데 대표님은 이것을 배양토화 시켰어요. 대표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 말씀해 주시죠. 그 관내에 있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처방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경우는 상토를 사용하기 전이에요. 근데 pH가 4.8 나왔거든요. 그리고 유기물은 7.3,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적정하게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사용한 이후 2년 뒤에 pH가 5, 그리고 유기물은 같게 나오고요. 유인산이라든지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낮게 나왔어요. 근데 식물이 생육하는데 인산이라든지 전기 전도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여기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네. 근데 제가 상토르에다가 퇴비를 약 10% 정도 섞어줬더니 네. pH가 6.3이 나왔어요. 그리고 적정 이상으로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나무가 되게 잘 자랐던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배양토를 만들 때 예. 상토에다가 퇴비만 섞어줘도 충분하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는 이유의 근거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참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상토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상토는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 용도가 있는 거거든요. 상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종을 키우기 위한 가장 적합한 흙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이 배양토를 저만의 배양토를 만든 거는 식물을 네. 키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상토는 네.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10대 1 정도가 좋을 것 같거든요. 상토가 그 10개라면 그 퇴비를 한 번 정도 섞어주는 게 네. 보통 맞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수목 생육에 따라서 그 좀 가감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자기만의 이제 어느 정도 수목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야겠죠. 그 수목에 네. 대해서. 네. 그거는 좀 경험치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비교하려고 한 군데 모아봤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대표님께서 요거는 이제, 퇴비를 넣지 않은 화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퇴비가 들어간 화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크기 차이, 성장 차이가 한눈에 비교가 되죠. 지금 요만큼 성장했는데 이거는 이만큼이에요. 지금 한 뼘 반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대표님, 요거를 다시 한번 비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퇴비를 같이 섞어서 준 거고요. 이건 안 섞어서 준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작긴 한데 실질적으로 평균 이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팔리고 남은 것들인데 이제 지금 이렇게 봐주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색감의 차이고 네. 건강 상태의 차이거든요. 퇴비를 섞어준 것들은 색감도 겨울인데도 월동색도 좋고 얘는 약간 갈색으로 변해 있고 네. 이게 영양 부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랫부분도 보면 이게 빵이 좋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 퇴비를 좀 섞어주는 것이 그 화분 재배에 큰 도움이 된다. 민감한 질문 드릴게요. 이게 완판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수익률이 궁금한데 이거 혹시 공개해도 되실까요?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해요. 그죠? 나무 가격이라는 게 뭐 등락이 좀 심하니까요. 근데 수익률이라기보다는 이제 매출 정도는 네. 그 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팔레트 하나에 그 8개씩 들어가거든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쪽도 여덟 개. 예. 1m 곱하기 1m 짜리. 예. 그러면 64개가 들어가고요. 세 팔레트면 한 180여 개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한 평 정도 되면, 예. 한 평 정도 되면,
한 200개 들어간다고 가정하고요. 애로를 1m 정도 됐을 경우에 예. 10,000원 이상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목을, 어린 면목을 한 10cm에서 15cm짜리 면목을 키웠을 때 1m 큰다고 봤을 때 한 평당 매출이 10,000원일 경우에 한 200 정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당 2년에 10,000원이면 1년에 한 매출이 한 100만 정도 하겠죠. 네.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격이 그 어떻게 판매에 따라서 소매로 판매하냐, 예. 도매로 하느냐, 네. 얼마큼 많이 가져가느냐, 적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는 다르긴 하겠지만, 네. 그 정도 이렇게 추정하면 될 것 같아요. 한 평에 1년에 100만 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작물 했을 때 한 평에 100만 원 나오나요, 1년에?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수익이거든요.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 키운 거죠? 묘목에서? 묘목에서 2년 키운 거예요. 실제 뭐 개월수로 얘기하면 뭐 20개월 정도 키웠다고 봐야겠죠.